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기 위한 퇴직자들의 재취업이나 창업 상담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CBS는 인생 이모작에 뛰어든 크리스천들을 만나보는 기획 보도를 오늘과 내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은행 지점장에서 보일러 기능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만호 장로를 이사라 리포터가 만났습니다. 기름때를 묻혀가며 파이프를 고치는 공조기 점검과 보수 작업부터 막힌 화장실을 압축기로 뚫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은행 지점장에서 보일러 기능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만호 장로. 시중은행 지점장을 하던 이만호 장로는 임원 승진에 실패하면서 30년 동안 일했던 은행에서 53세의 나이로 명예퇴직을 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던 이장로가 할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노후 문제 때문에 일단 기도를 했어요. 철칙으로 삼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차가 뭐 어떻게 못하면 택시를 타고 가서라도 새벽 기도를 섬겼던. 이만호 장로는 연령 제한에 부담이 없는 전문 기술직을 알게 돼 야간 직업 학교에서 보일러 기능사 자격증 공부에 도전하게 됩니다. 54세 중년의 나이에 공부에 도전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 장로는 젊은이들 못지않게 공부한 노력 끝에 보일러 기능사와 공조냉동 기계 기능사 등총 8개의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후 이력서만 250곳을 넣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자신이 일했던 국민은행 본점의 기계실 구인 공고를 보고 입사를 지원해 1년여 만에 재취업에 성공합니다. 지점장 출신이라는 선입견을 극복하고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한 끝에 재취업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어엿한 기능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성기는 모습을 했어요. 낮아지는 모습. 지점장이 한걸 떼고 이분들하고 가장 힘든 일도 제가 먼저 했고. 지점장 당시 월급의 10분의 1 수준인 130여만 원을 받으면서도 매일 일할 곳이 있어 기쁘다는 이만호 장로. 이 장로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해 봅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